네, 오영훈 도지사가 수소 트램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데 첫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교통 분야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수소 트램입니다. 지난해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유력 노선을 공개하는 등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지만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수소 트램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 이동권과 친환경 정책 두 가지 측면에서 수소 트램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현재 버스 정책만으로는 도민 이동권 보장이 어렵고 그린 수소 등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실증 사업 활용처로서 트램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용역 과정에서도 PC가 0.77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본 예산에 삭감된 수소 트램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억 원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했습니다. 국토부 계획에 포함시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트램 도입에 따른 경제성 확보는 여전히 논란이고 도민 공감대 형성은 과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용역상에서 제시된 트램 노선 지역의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선 바 있습니다. 수소 트램 재추진을 천명하며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어떤 심사 결과를 내놓을지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